오늘 코빅 마지막이니까 은혜 준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 은혜 준 사람이 누구야? 이 작가, 오 작가, 김 작가. 이 작가, 오 작가, 김 작가가 누구야? 상암이구만. 상암 가는 길이구나. 저기를 10년째 화요일마다 갔었는데. 아, 오늘 근데 진짜 묘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마지막 길을 좀 기억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좀 창밖을 좀 많이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와, 10년 하던 걸. 아, 와, 나도 옛날에 그 진짜 그 패션왕이라는 이제 만화를 한 2년 연재하고선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쪽파티 해주고 막 술 먹고 집에 내려가지고 가다가 울었어, 혼자. 패션왕 끝날 때요? 네, 끝. 아쉬워서. 근데 한 왔습니다요. 기분이 이상하구만.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진짜 딱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매번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어? 개인 번호. 아니 뭐지, 이거 아까 민진이랑 얘기했는데 너무 생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나는 이렇게 무슨 짓인데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이렇게 빛나게 뭐 이렇게 별 같은 거 하나 그리든가. 겨드랑이 있을 때 이거 할게. 아, 옛날 생각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가 얘기할 동안 내가 갖고 올게. 아니 밑에다 눕혀놓을까? 뭐가 많아. 리허설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회의해요. 리허설 하고 나서 또 회의하고. 나는 인간의 다양한 선택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 포장마차에서 혼술 하다가 썸을 탈 때 99%의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파일명 오늘 마지막 장도연. 네. 아이고. 그러지 마. 울 거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 꼼짝말 소주 하나 주세요. 네. 오, 이거 꿀이 드세요. 이거 꿀이 남자한테 좋다고 그러던데. 놀리지 마요. 뭐요? 놀린지 말라고요? 어, 잘한다. 그동안 고마웠어. 코비. 감독님들하고도 진짜 오래 배워가지고. 오케이, 오늘은 너다. 뭔 소리예요? 너 오늘 마음껏 취해도. 나 지금 꼰대거랑 술을 우리 다 같이 먹으니까 이거 계산 반반 나눠서 해야 돼요, 알겠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디너쇼네. 맞추 맞추고 노래 부르고. 뮤지컬 배우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아니야. 꼬리는 찬. 여기까지 네. 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더 좋은 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네. 다시 오버스고원. 좋아하겠네. 저 춤선생님 이윤지 씨. 이윤지 씨가 춤을
제일 잘 추거든요. 어차피 이렇게만 여기다 그리면 안 보여. S 색상? 하나, 둘,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니야, 아니야. 아차차, 앞서갔군요. 아, 너무 슬프다. 아, 너무 슬픈데 누구나 위로해줄 사람 어디 없나. 사장님 여기, 사장님 여기 꼼장에 쏘셔놔주세요. 죄송한데 좀 여기 혼자 조용히 혼술하고 싶은데. 그래, 네, 끝! 됐어. 혼자하러 오라고. 오늘 컨디션 어때? 컨디션? 글쎄, 뭐랄까. 안 좋아! 아니, 왜 이렇게 긴장되더라고. 긴장되지. 안녕하세요. 어, 되나? 이제 우리 10년 만에 이제 헤어진 거야? 아니에요. 다시 와야죠. 다시 와야죠. 언제 어디서 보냐 너는? 그러게요. 아유 또 볼드캡 쓰네. 와야죠. 야, 저건 진짜 대단하다. 저 선생님도 커빙 엄청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저요? 1회부터 했으니까 400회 되네요. 401회째네요. 원년 멤버잖아요. 진짜 원년 멤버시죠. 도현이는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거죠? 그쵸, 저도 중간에 들어오는데도 근데도 저도 10년 차 됐어요. 그래? 네.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20대 반응보다 서른 넘었다며. 저요? 37이에요? 어? 그러니까. 와, 28이라고. 열심히 살았다. 네. 그냥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 했던 프로그램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프로그램과 제가 같이 없어지거나 잘리게 되거나 그렇게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근데 유일하게 10년째 거의 쉼 없이 했던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고 처음으로 제가 자의로 좀 쉬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이게 되나? 이래도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슬픈 민머리네요. 그러면 나는 N극이랑 S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분장도 저도 저런 거 해봤는데 진짜 고된데. 뗄 때가 너무 아파요, 뗄 때가. 진짜 내 거 같아. 너무 결이 잘못됐다. 따뜻하네요, 털이라고. 추웠는데. 어차피 한동안 겨드랑이 붙일 일 없으니까 좋아요. 됐어요? 맞습니다. 롤린지 말라고요? 안 마시면? 그러면 다시 볼 일 없는 거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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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오랜만이야. N극과 S극이 만났어. 곧 내려온다. 진짜 다 써놓은 거 할 수 있는 거. 레전드야. 어? 야, 레전드다, 레전드야. 어? 기회 부탁드립니다. 예. 또 촬영 마무리하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셉셉이. 수고하셨어요. 큰 폭이 변한다. 아쉽네요. 아, 진짜. 네, 예.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1%에서 이제 쌍라이트 형제로 끝나. 네, 엔딩이 네. 저희가 연인 코너로 시작했는데 네. 네, 쌍라이트로 엔딩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1% 코너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쉽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도 또 많이들 웃어주시고 죽여주셔가지고 네. 네. 꽉 찬 또 12주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아유, 약간 기분이 상했어. 사랑해요. 아 근데 진짜 아무렇지 않았는데 한 명씩 막 가? 그만해? 왜? 고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공개 코미디라는 게 무대에 딱 서면 뭔가 그 마술 가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그 곱절에 관객의 환호성이나 관객들이 웃는 막 그런 거나 우리 소위 막 다리둥둥이라고 너무 웃기면 막 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울림이 뭔가 와 나를 저렇게 보러 와주셨구나. 날 저렇게 되게 기다려주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환호해주셨구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따스웠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환호를 받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한 코트 쉬고 딱 돌아갔을 때 좀 괜찮아져서 관객 여러분들이 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 이거지 하면서 신나게 뭔가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고했어.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면도기 미는 것 같아. 금방 빠지는 것 같아. 오! 이나그래도 상 받았나 봐요. 2등! 오, 진짜 축하! 아, 그래도 보람되겠다.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날 장모원을 보내셔가지고 날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이 톡을 늘 하루도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상 그 화요일에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문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마음도 좀 묘하실 것 같다.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응, 주무셨어? 아니요, 안 잤지. 아니, 문자에? 문자는 아주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줬네. 이제는 화요일도 수요일도 9시 너한테 문자를 이렇게. 맞아, 예전에는 수요일이 녹한 날이었고 고생했어. 14년 동안 계속 9시에 문자.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했지. 오늘은 아니야. 몇 등 했어? 우리 오늘 2등 했어. 2등 했어? 어. 와, 잘했네. 아니야, 난 뭐 한 거 없어. 난 그냥 겨드랑이 떨부치고 춤밖에 안 췄어. 아이고, 그래도 야.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아니야. 대단해. 아니야. 알겠어, 내일 전화할게. 엄마 빨리 주무셔, 아빠라. 사랑해. 내가 더. 더 많이 내가 더. 내가 더. N제곱. N제곱래? 그럼 난 곱하기 6,009만 77 엄마. 알겠어, 주무셔. 귀여워, 우리 엄마. 아이고.